봐봐. 팝스 좀 불러줘. 섬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끙끙 앓는다. 여기 바로 그냥요? 여기 뭐야? 뭉쳤나? 모르겠다. 아. 여기? 아니 아니 여기 여기. 여기 뭉쳐서. 쪽 더 위 여기 여기. 아 여기. 여기. 네. 그 올릴 때는. 그때는 몰라 뭔지 몰라 이게 딱. 빨리 실어 올려야 된다는 그게 그 생각에. 그러니까. 위에서 그때 내릴 때도 허리 막 저 갔다 오면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막 아. 머리카락 찡겼어. 좀 빼봐. 아! 아! 파서 같이 붙여버렸네. 오빠 나는 이렇게 좀 잘 붙여주는 장이 너무한 거 아니야? 이 말로 해. 아파. 짜라. 아 진짜 잘 붙였었어. 아. 근데 지금 아파서 좀 부어서 지금 펴지를 못하겠어 이게. 씩씩한 윤정 씨도 아프니까 서러운 눈물이 난다. 다독여줄 사람은 남편뿐이다. 시원하나 매야? 시원하나? 감각이 없어요. 오.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지금. 어머니 어디 가시면서 자기 좀 챙기라고. 그래서 나도 좀 챙겨 좀 쳐내줘 좀 배도. 진짜 인간적으로 자기 어? 완전히 진짜 좀 심한 거 아나? 어? 일단 아들이. 아들 좀 크게 나도 자기 지금, 아들 내 아들 맞는데 되게 좋겠다 아들 크면 좋잖아 이제 지금 똥도 좀 못 가리는데 뭐 똥을 좀 못 가리는데 영어 지금 내가 완전 손도 못 피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밥 해주고 대준데도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유건 씨 일단 부엌으로 들어왔다. 부엌 일을 할 땐 어머니의 오래된 라디오부터 켠다.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그 어머니 라디오 엄청 좋아하셨어요. 예전에 라디오 그 6번 나오고 있었거든. 엄청 어머니 다른 건 없어도 라디오 엄청 좋아하셨어요. 그럼 뭐 하시는지 이분께 치킨 한 마리 더 드리고 싶은데요. 진짜. 어머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결혼할 때는 우리 집사람 뵙고 뭐 아니랑 그러나 뭐 고생 안 시켜야지 그래가 곧 결혼했는데 아 그게 또 그게 대물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쉽게 사람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식사는 총각 아들이 챙겨드렸다 살림 솜씨도 주부 못지않다 여보도 힘들 텐데, 어? 어깨 봐, 이봐, 아우, 여보도 지금. 하여튼. 아예. 이봐, 이게 요거밖에 안 했는데. 아, 나 손도 아프고. 나도 뭐 힘들어서 지금 하질 못했다. 외딴 섬에서 살아가려니 안팎으로 바쁘고 일이 많다. 그 노고를 알아주는 것도 부부뿐이다. 밥 먹자 우리 아들. 아빠랑 맘만 먹자. 아빠랑 칼을 잘 먹는다. 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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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아 아빠의 정을 참 먹어보지. 나야? 아유 잘 먹는다 우리 아까. 감자 잘 타. 감자다. 잘 익었네요. 여보에게 주니까 더 맛있네. 내가 자기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해준 게 닭돌팔. 그때 저는 멋있었나 봐요. 박상원 아시죠? 탤런트 닮았다는 거예요. 아 자기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요.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. 거기다가 음식까지 잘하지, 청소 잘하지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. 섬에 오면. 공전 아니라도 그냥 아, 좀 잘해주겠다 싶었는데 오니까 일밖에 몰라 아. 부지런하고 무뚝뚝한 건 천성이다